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오늘은 한글 시옷의 자형의 변형과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형이 자음이 한 가지 모양으로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이 글씨에 따라서 자형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이룹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시옷의 모양은 모음의 점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 야 이럴 때 쓰고, 이런 모양은 점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어여. 요거는 오요 이렇게 쓰이겠죠. 용례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쓰다 보니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잠깐 사담이지만은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크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요. 보이는 것보다 실제 사실보다 좀 크게 보여요. 받침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 더 씁니다. 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아이고, 숨까지 참아야 되네요. 단전호흡에 아주 좋아요, 한글서에. 우선 구도가 어떻게 됐나 알아봐야 되겠죠? 시옷을 쓸때이 머리 부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도톰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날렵하게 할 수도 있고, 고문을 이렇게 우리가 참조했을 때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길게 하는 게 좋고 짧게 하는 거에 좋고 이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점이 찍혀지는 비율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총 길이를 봤을 때 3분의 1 지점에 찍는다. 그리고 보면은 이 점이 잘못하다 보면은 각이 지는 수도 있는데 각이 안 지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찍으시고요. 항상 3분의 1입니다.
전체.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저도 이거 어디 영상에서 하나 본 건데 이렇게 그냥 쭉 빼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지 마시고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안으로 살짝 걷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그 좀 속된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평을 이렇게 걷을 때 수평에 딱 맞추게 쓰지 마세요. 요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자, 그리고 요거는 방향이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이 어여 들어가는 이 서셔 쓰는 이런 시옷은 각도가 요 각도보다 요 각도보다 조금 올라가요. 각도에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됐다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 지점이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그리고 여기 끝에 살짝 닿는 거,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각을, 이거 잘, 여러분들 보면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같은 각도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45도 각도로. 그런데 쓰다 보니 인식을 못하고 짧게 하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렵죠. 보통 이걸 가운데로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저는 같게 합니다. 같은 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같게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것도 쓰여지는 이 서체에 따라서 이 각도가 이렇게 더 숙을 수도 있고 좀 더 술 수도 있고 이래요. 요거는 뭐 그다지 이것도 그렇게 뭐 이게 맞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각도를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 아자 좀 배웠죠? 이 점을 그냥 그대로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응용하시면 되는데 수평이 이 상태에서 이게 맞아야 돼요.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서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뭐 너무 반듯하게 한다든가 내려오게 한다든가 좀 아주 그 묘한 부분이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양쪽으로 수평을 걷을 때 이 끝이나 이 끝이 이렇게 수평선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가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용례자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뭐 미음, 비읍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공간을, 자음과 모음의 사이에 공간을 어떻게 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음 공간만큼 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띄게 되면 글씨가 너무 벌어져서 간격이 짜임성이 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글자는 공간을 좁게 하세요. 좁게. 이 전 부분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모음을 할 때 이렇게 내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거의 중심이 이 끝의 중심, 여기 제가 선만 펼쳐드립니다. 이 끝의 중심과 점의 이 중심을 나란히 맞춰서 여기 살짝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거의 정확한 그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점을 너무 위에다 찍는다든가 밑에다 찍는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것도 뭐 요건 또 알 똑같죠? 대신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은 저도 왕왕 답답한 부분인데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져.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해서 길게 와서 힘을 뺀 상태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는 돼 있는데 이렇게 길게 걸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간격을 좀더 넉넉하게 띄어서 느긋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바 그대로 똑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번졌는데요. 요 점, 요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점 부분이라고 그래서 소홀하게 만들고 쪽 빼지도 마시고 살짝 요런 모양.
바로 찍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탁 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것보다 글씨가 키가 클 수가 있어요. 글씨가. 그리고 뭐제 영상 처음부터 기억서부터 보신 분들은 금세 아시겠지만 니은, 디귿, 리을 이럴 때 미음, 비읍 오로 들어가는 거, 오가 오에 속하는 거는 자음을 다른 거보다 좀더 크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많은 글씨를 썼을 때 어우러지는 부분이 커야지 잘 어울린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요 자형에 대해 조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글 이 궁체의 중심은 오른쪽 내려오는 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아직은 없죠. 근데 보통 여기쯤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바로 밑에다 쓰게 되면 요게 요 선의 기준에 여기쯤 맞아요. 그걸 일로 가져와서 이게 내려오는 이 짧은 이 점이 중심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이건 조금 낮고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위에 거는 좀 작죠. 밑에 건더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래 위를 똑같이 쓰게 되면은 아래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넓게 벌려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진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쓰시는 거랑 모르고 쓰시는 거랑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 자, 어딜 놓치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점이 찍혀지잖아요. 요거는 그냥 뭐 구도 이거 같진 안 썼습니다.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안에 각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각, 요 안에 각. 여기 이쪽 말고 이쪽. 이것만 잘 맞추시면은 정확한 구도를 찾아냈다. 자, 이거 비법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래 써서 손질이 좋고 뭐 흐름도 괜찮고 이런 분들 많아요. 하지만 디테일, 정교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제가 뭐몇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제작한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교남연서에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저랑 수업하면서 한번 듣고 가시면은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좋은 유튜브가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또 저희랑 또 같이 하실 분들도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랑 또 저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할게요. 항상 길이에, 자, 모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의 위치가 어디다? 3분의 1이다. 그런데 모든 여기도 점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 웬만한 건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건 3분의 1.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이 간격을 나눌 때 아,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아, 잘 내가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3분의 1 떠올리세요. 그러고서 대비를 해보세요. 거의 정확합니다. 또 3분의 1, 2분의 1. 요거밖에 없어요. 많은 게, 자,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발견을 했어도 연습량이 부족해서 표현을 못할 뿐이다.
자, 영상을 찍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그 영상을 찍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뭐 웬만하면 정보를 많이 드려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 기준만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디테일 부분 살짝 이렇게 그냥 아주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은, 자, 잘쓴 글씨가 아니고 격이 있는 글씨. 잘쓴 글씨들 많습니다. 컴퓨터 폰트 같이 쓰는 글씨들. 밑에다가 줄 받쳐놓고서 뭐 자음 모음 이런 거다 표시해놓고서 써요. 그거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 하나만 가지고 하는 훈련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오늘은 한글의 중심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중심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오늘 배운 글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오면 영상이 붓이 좀 가려지니까 그래도 써보겠습니다. 써놓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중심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오른쪽 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심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점이 이렇게 나가요. 중심 조금. 자, 오늘은 제가 좀 길게 걷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게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심선은 오른쪽 내려오는 선을 기준으로 맞춘다. 그리고 소독립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오가 들어가는 거, 오나 요가 들어가는 거는 위에 들어오는 자음의 크기가 다른 것보다 크다. 그럼 몇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전체적인 그 구도를 맞추는 공부까지 무난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아, 참, 정리하기 전에 한번더 강조할까 합니다. 우리가 니은을 못 쓰면은 디귿 니을을 못 썼잖아요. 그렇듯이 시옷을 못 쓰면은 지읒 치읒 이런 거다못 써요. 왜? 그대로 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지읒지읒 하시기 전에 오늘 설명드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연습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지읒지읒은 그냥 구도만 배우시면은 완성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용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